축하해요, 뷰스 코리아. 미치겠다. 유의미하게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. 맛있겠어요?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오늘은 저는 별밭에 이런 자켓이 스탠드 컬러에서 좋더라고요. 단정해 보이고 예쁘고, 근데 이 갈색은 쿨톤에도 잘 어울리는 갈색인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버스를 타고 한남동에 갑니다. 뷰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속눈썹 마스카라를 안 했어요. 원래 화장 많이 안 해도 마스카라는 꼭 하는 편인데. 와, 예쁘다. 와. 버스 타러 가는 길 엄청 예쁘죠? 그래요, 다행이다. 그래가지고 감사해요. 그래서 너무 잘 쓰고. 저도 보여주세요. 원데이 에디션. 원데이 에디션.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진짜 가벼워요. 가볍고 이런 거에 탭 붙이는 게 아니라 멀추더라고. 아, 예쁘다. 너무 가벼워가지고. 너무 그러니까 찾으셨는데 너무 잘 됐어. 너무 어떨까요? 맛있겠다. 맛있다. 보라색 너무 감사해가지고. 왜요? 뭐가 잘했어? 근데 어쨌든 예뻐서 저 되게 재밌게 했어요. 너희 그때 너무 이뻐. 너무 예뻤고. 고양이한테 좋은 에너지가 느껴졌어. 너무 좋았어. 말씀드렸지만. 아, 이걸 말아서 먹는 거예요? 이렇게 한다 말아주시더라고요. 맛있겠어요? 고맙습니다. 되게 맛있죠? 레몬 주스 짠 거 아니에요? 노란이만 되게 귀여워요. 좋아요라고 했는데 했을 때 부분은 그 가치를 아는 정도. 브레이크 타임. 진짜 근데 이게 시선 못해. 그게 머플러 따로 사야 되나봐요. 비싸긴 하다. 안 살 수가 없다. 안 살 수가 없어. 이거요? 오늘 내가 사고 싶었던 거. 예쁘지 않아요? 그래서 원래 이것 때문에 쉐기노니트를 파란 걸 하려다가. 없대요? 아, 진짜? 이거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이런 거. 그쵸. 이것도 예쁘죠?
자켓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좋아. 안녕하세요. 지금 오늘은 저녁에 어딜 좀 가야 돼서 이렇게 차려입어봤어요. 짠. 길트프리에서 제가 이런 걸 구입했어요. 나이 들었나?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예쁘죠? 여기는 별밭 제품. 요즘에 제가 별밭하고 길트프리 옷만 입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가방은 요거는 너무 예뻐서 제가 브랜드에 요청해서 받았어요.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한번 소개해드리려고요. 예쁘죠? 이 룩에도 딱이다. 많이 참여했는데 왔다 갔다. 근데 저 그거 만원이 아예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유튜버들 선상 파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파티룩으로 왔는데 파티는 얼어 죽을. 들어가자. 서울 요트 선착장. 아, 이런 것 중에 하나 파는 건가 봐. 그러네. 여기에 근데 50명이 탈 수 있는 요트면은 요트가 아니라 유람선 아니야? 그러게. 오늘 나 어때? 오늘? 난생 처음 하는 파티 아니야? 집에서. 난생 처음 하는 파티인데 얼어 죽겠다. 젊은 애들 그래? 제 신랑이 제가 제일 예쁘대요.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여보를 찍어줄게. 오늘 여보도 이쁘게 입고 왔어. 자, 오늘의 룩. 매니저 룩이래요. 파티 룩 하라 그랬더니. 찍사 룩. 이런데 너무 예쁘다. 색감 이렇게 하니까. 시계도 보여주세요. 그거 넣어서 입는 게 더 예뻐. 오늘 아주 색감이 엄청 예뻐요. 일단 서 있을 때 찍어. 서 있을 때도 찍고 지금도 찍고. 아. 여보니. 뭐 별거 아니 그냥. 이런 일도 오네요. 그러니까. 요트를 타고 오네요. 그러니까. 나는 뭐 네트워킹 안 하고 그냥. 나 네트워킹 못 해. 그냥 여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세대 차이나? 아니 모르겠어. 다 어린 젊으신 분들이에요. 뷰티 다 화장하고 그러신 분들. 그래서 막 요즘에 쇼츠 엄청 뜨고 막 이런 분들. 화장하고 이런 분들. 되게. 여기 왔는데 다들 젊으신 분들이 있고 남자분들도 막 엄청 피부 엄청 좋고 화장. 아이돌 엄청 같으신 분들. 이렇게. 요새 진주 세트를 많이 해요. 예쁘지? 오늘의 룩은?
에코펌? 아. 이게 조금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. 예뻐. 클러치? 뭐야? 이런 분 못지않지? 너무 예쁘다. 지금 막 다 같이 단체로 이동하고 있는데. 진짜 여보가 진짜 제일 연장이다. 나 혼자. 30대도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다 20대인 것 같아. 그러니까. 그래도 뭐. 난 내 눈엔 여보가 제일 예뻐. 진짜. 서울 뷰. 아, 추워. 이제 요트 타러 갑니다. 간단하게 샴페인이랑 저녁 안 드셨잖아요. 저희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 같은 거 준비했으니까. 오늘 가르마가 잘 안 된 것 같아. 작년에 그러니까. 너무 좋다 여기. 옷이도 색깔이 너무 예쁘지. 대표님과 경제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 김장은 책임님입니다. 네, 환영의 인사를 전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. 음악이 전쟁 유의미하게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. 네트워킹 아니라 연애 지랄로 왔네. 혼자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. 다 애기들이야. 아, 여보도 너무 예쁘다. 축하드립니다. 입김이 막 난다. 국회의사당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위하여. 갑자기 웬 안녕하세요. 저는 보라보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제가 사실 열심히 참여 못했어요. 겨우겨우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담당자님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 드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저 보라색 옷 입고 왔는데. 와, 아름다우시고 사랑 풍성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뭐야? 엄청 축하해요. 뷰스 코리아 미치겠다. 아,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진짜 너무 여보 앞에 못해. 갔는데 완전히 홍당무 됐어. 그러니까 술도 먹었겠다. 배 움직이니까 막 그랬겠다. 그래서 어떠십니까? 재밌다. 유튜브 하길 잘했다. 네, 잘했냐? 그치? 그래서 상 받으니까 좋지? 어. 고맙습니다. 어서 큰 사람 돼서. 알았어. 저기 있는 원 베일리 사주세요. 맨날 뭐 아파트 사달래. 여보 지금 달 옆에 별이야? 어, 별이네. 와. 북극성이네. 너무 이쁘다. 아우 여보 너무 좋다. 축하해. 축하해 뮤스코리아.